자,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국과 관련해서 조금은 이 한줄평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타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지난주에 하반 경직성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라고 했던 MLF 금리, 예상대로 동결을 했고요. 1, 2월 산업 생산까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흐름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에도 일단 중국의 불확실성, 뭐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좀처럼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고 좀 확대가 되고는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최근 재무 건전성이 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중국의 대형 디벨로퍼인 왕커마저도 디폴트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래서 부동산발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범위를 이제는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넘어서 조선업과 같은 정통 산업까지 확대하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국의 대내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소매 판매를 비롯한 주요 실물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여전히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고, 특히 통계국이 발표한 부동산 경기 지수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 투자되는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한 유입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센티머티가 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증시의 하반 경직성도 양회 이후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은 되었지만 금리가 동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중국 증시가 이제는 소비 침체, 부동산 리스크, 미중 갈등 이러한 좀 기존의 불확실성보다는 정부의 부양책과 또 이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중국의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래도 양회 방향성을 토대로 한 후속 조치의 마련 여부일 테고, 또 누증된 부양책의 효과가 증시의 하단을 좀 지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진 쪽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하지 않은 경제 지표들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좀 나눠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가 월 초에 있었던 양회 기자회견에서는요, 파산해야 할 부동산 기업은 파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중국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가 부양해서 다시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이번 주에는 헝다그룹이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헝다에 벌금 처분을 내리고, 헝다의 쉬자인 회장에게는 금융시장 적금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다시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건지, 이러한 우려가 좀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폴트가 발생한 이유가 좀 다른 여타 부동산 기업과 좀 다릅니다.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순수 부동산 사업을 영위했던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문어발식으로 경영한 점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경우인데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대형 디벨로퍼인 왕커그룹에 대해서는 사실 이 그룹은 중국에서 국유기업도 아닌데 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라고 좀 지시를 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파산할 기업을 파산해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헝다그룹의 엄격한 조치를 내린 것이 부동산을 다시 규제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헝다그룹을 본보기로 삼아 무분별한 레버리징은 좀 근절하는 의미 정도로 좀 해석을 할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는 계속해서 좀 유효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요, 이제 중국의 1, 2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여전히 엇갈리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과 투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상회한 반면에,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GDP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좀 더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리딩하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 유의미한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부동산 경기 지수를 보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경제 지표가 회복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회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시가 버티고 있다는 점이 지금이 바닥 통과라는 과정이라는 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양회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이구환신이라는 소비에 관한 세부적인 후속 정책을 마련을 했고요. 중국 금융 당국은 결국엔 낮은 물가 탓에 실질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은행에 쌓인 이러한 유휴 자금들을 실물 경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2분기에 지급 준비라든지 정책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고 거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부동산 경기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좀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정책의 시차와 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 지표들의 전반적인 개선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더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규제보다는 좀더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바꾸려는 당국의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투자 심리가 나아지는 부분까지 경기 상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경제 지표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다음 주 27일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중간적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산업재해 기업 이익 지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낙폭을 축소하는 그림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좀 이어나갈 수 있는지가 다음 주에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MLF 금리가 예상대로 동결을 했으니까 대출 우대금리, LPR 금리도 동결로 예상하는 게 맞을까요? LPR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은 MLF 플러스 가산 금리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LPR이 동결이 된 이유도 그 전에 MLF 금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라고 보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와 관련된 부분, 부동산이랑 연결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